오늘 2020년 총선 직전에 4년 전 오늘의 갤럽 여론조사와 지금 현재 2024년 현재의 여론조사, 쌍둥이처럼 비슷한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민주 진보 진영의 상승세와 국민의힘 진영의 하강세, 이게 지금 교차가 이루어져서 국민의힘은 처지고 있고 우하향, 민주 진보 진영은 우상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오늘의 갤럽 조사와 4년 후 오늘의 갤럽 조사가 거의 쌍둥이처럼 변화나 비슷하고,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갤럽 조사를 보면은 보다 확실하게 볼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은 지역구 선거의 지형이 많이 좀 변했습니다. 254개 지역구 선거에서 1대1 구도에서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164대 83이라는 163대 84라는 기록적인 2대1의 결과를 낳을지 안 낳을지를 지금 현재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인물 변수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개인 변수, 후보 변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산 연제에서 민주당의 공천 후보가 도저히 상대가 안될것 같았던 다윗 같은 존재였던, 조그만 존재였던 진보당의 지역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에서 패배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이런 점을 봤을 때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의 지역구 인물 경쟁력이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가를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구 선거의 의석 숫자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각 지역구에 500인 이상 샘플의 여론조사를 한 3회 정도 해봐야지 당락 여부가 가늠지어질 텐데, 그냥 불쑥 한 번만 해본다고 해서 이긴다 진다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게다가 2020년 총선 당시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의 인적 자원의 풀이 말이에요. 품질이 현재 야당인 2024년의 인적 자원 풀보다 인재 풀이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여당이었던 시절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제가 현재 인재 풀이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시 여당이 되면은 여당으로 몰리는 인재 풀이 더 풍성해지고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쟁력이 높아져요. 게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로 몰린 인재풀이 굉장히 강했는데 비해서 이번 2024년 지역구 후보에 투입될 민주당의 인재풀이 4년 전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비교해 볼 만한 근거가 없어서 제가 그냥 추세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추세로 봤을 때는 현재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는 163대 84라는 기록적인 결과였는데,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10석이 빠지지 않을까. 민주당, 민주진보정당의 지역구 확보가 10석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국민의힘이 지역구가 90석 정도가 되고,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 숫자 163석에서 10석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퍼센테이지라고 치더라도 인물 경쟁력의 차이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여당이었던 시절에 인물 경쟁력이 더 높기 때문에 현재 야당이고 다음에 친명 1색인 민주당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물 경쟁력에서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최대 10석 정도는 나지 않겠나. 국민의힘은 한 90석, 95석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다음 주 결과가 나와야지 대충 숫자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런종석 사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새로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